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성 BJ분들 위주로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 위주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자 BJ분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여자 담당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좀. 오늘 아무래도 여자 BJ분들이 인터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뿌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뵈요. 아, 네. 뿌아님 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 오셨나요? 아, 여기요? 네. 저 8시 반에. 보이는 라디오 BJ시죠? 아, 네, 네. 네, 뿌아님. 네. BJ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4개월. 이제 4개월. 점점 뒷걸음질 친 이유가 약간 제가 좀 부담스럽구나. 아니. 4개월. 네. 체육대회 당연히 처음 오셨고. 네. 실제로 보고 싶었던 BJ가 있었다면? 최군. 저요? 에이, 너무 좋. 아, 진짜로. 제가 무슨 방송하는 BJ인데요? 막 역행 탐방. 아, 맞는 말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오늘 오셨는데 체육대회 좀 참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냥 아시는 아는 언니들하고 인사만. 아, 아는 언니들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추억 만드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우리 김대균 토익킹님. 예, 네, 김대균입니다. 아, 우리 형, 우리 선생님께서 저 이제 토익 방송 또 초대해 주셔서 아시는 분들은 제가 또 몇 번 갔던 기억하거든요. 예, 예. 잘 지내셨죠? 계속 더 뜨셔가지고. 아니에요. 요즘 어떻게 인사도 못해. 나 인증샷 한 번. 아이, 무슨 말씀이. 같이 한 번. 아, 이거 어떻게 나오나. 네.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할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모챙이다. 예.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 둘, 셋. 아우.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더위 조심하세요. 예, 예. 와, 땀이 너무 많이 나네요. 삼성동 놀러 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희 이제 강남에 살거든요. 저희 정말. 예. 그래요. 지금 내가 강남이랑 요 양평지구는 좀 많이 알아요. 근데 제가 하면 아무도 안 와. 그래가지고 한번 모시고 맛있는 데 한번 모시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와, 우리 선생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여기에서 전설이야. 여기에다 피아노를 맞춰달라고요? 이거 가야 될 것 같은데, 피아노를? 네. 일단은 해볼게요. 이거 틀면 돼요? 네, 아무거나. 열면? 저음이 잘. 아, 네. 엄청 저음이. 몸이 더 좋아졌다, 너는? 아예 똑같아요. 일단 공연 해가지고. 뭔 공연해? 뭐지? 피날레 공연해달라 그래서 일단 소리하러 왔어요, 저는. 아, 진짜? 네. 잘했다. 감사합니다. 닉네임 바깥이. 네, 신동재입니다. 아니, 근데 왜. 어딨어? 왜? 왜 이렇게 됐어? 뭐가? 아까 카메라로 찍더만. 카메라 하나다가 버퍼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 통신사 어디야? 에? 통신사 어디야? KT. 아, 여기가 오늘 SK만 잘 터져. 야. 오늘 나 쇠뽕이 좋았어. 아, 모발레. 그 화질도 지금 최저화질로 하고 있어요. 최저화질로. 아, 여러분들, 진짜, 좋습니다. K 갔어? 네, 갔어요. 아까 전에 갔어요. 피곤하다고. 차라리 잘 됐어. 가평을 가서 나중에 방송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형님 같이 합니까, 가평? 난 몰라. 같이 합시다. 패션 잡아놨어요, 애들. 언제? 좀 쉬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거 끝나고, 우리 방송 끝나고. 오늘 끝나고? 나 근데 24시간 잡혀가지고. 오늘? 어. 아, 근데 형 진짜 대단하더라. 왜? 뭐야? 배석이? 배석이도 그렇지만은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고 있더만, 형님. 일찍 피 빨아야 돼. 아. 나중에 또 합시다. 일진 놀이 파이팅! 지훈이 안녕! 아, 좋다. 근데 오늘은 좋은 게 BJ들을 모아놔가지고 인터뷰가 편하네. 여기저기 안 돌아다녀도 돼서. 색다른 그림 없을까? 온 BJ들은 웬만한 애들 다 본 것 같은데. 아. 운영자요? 운영자 인터뷰요? 운영자 예쁘장 한 분? 근데 불편하지 않을까, 운영자님들은? 아, 미안해요. 고생했어요. 어디 부서예요? 저 VOD 플랫폼 팀입니다. 아, 진짜로? 아까 저 피구할 때 제가 BJ팀 도와줬다고 맞아요, 저한테. 맞아요.
운동 잘하더라. 가태입니다, 가태. 가태님. VOD, 아프리카 VOD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가벼워졌고, 많은 또 유저분들의 반응이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뿌듯하시죠? 뿌듯합니다. 자, 올해 좀 더 VOD 쪽에서 좀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요? 예. 아, 이제. 예. 그렇군요.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새로운 기능을 약간 네. 추가한다 들었는데 네네. 기대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프리카 입사 몇 년 차신가요? 아, 딱 1년 차 됐습니다. 진짜? 와, 1년 차 됐는데 되게 지금 어떤 카리스마는 거의 10년 차 느낌이 그렇죠,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프리카 처음부터 아프리카 입사하고 싶었나요? 아, 저 물론이죠. 야, 그래요? 첫 네. 직장인가요? 첫 직장이죠. 어, 우리 실례지만 나이가 몇 살 같나요? 한번 댓글. 22살? 네. 22살. 최매랑은 완전 다른데요. 아, 인싸라고 와. 감사합니다. 저 25입니다. 네, 죄송한데 술 냄새 나거든요? 아, 저 술 먹었습니다. 아, 죄송한데 오후 1시인데 이거 저 소맥 두 잔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체육대회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먹고 오늘... 맛있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 인싸네요. 가채님 오늘 오다가 다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채 같아. 최고입니다. 최고. 나 알죠? 알죠, 최군님, 사랑합니다. 아, 아니, 나 BJ 중에 VOD 내가 제일 많이 올린 거 알죠? 아, 알죠, 알죠. 나 만 개 가까이 올린 거 알죠?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술 그만 먹어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귀여우시다. 아까 이사님이랑 잠시 맛있게 드셨죠? 나 파워에이드 같은 거. 아. 와, 지훈이도 하나 들어줘. 지훈이 하나 먹여줘. 어. 지훈이 뭐 마실래? 게토레? 파워에이드? 게토레? 아, 까죽. 와, 와. 여러분들 진짜 날씨 와 오늘 대박이야. 주변에 많은 분들 계셔가지고 이제 운동장으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죽을 것 같아. 대박이다 오늘. 물빙장에 계신 분들. 어, 형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지금? 저희 제품 부스. 뭐 뭐? 저희 거 천우형 빨라만시랑 빨라만스. 저거 형님이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 이거 마스크팩인데 숙취 그거잖아. 요번에 이제 출시한 거예요, 찬우 형이. 형님이 하는 거. 아, 이것도 정찬우 선배가? 네, 같이. 여러분들 꽐라마스 알죠? 대한민국 최고 히트 상품 거기서 나온 거예요? 꽐라마스? 거기서 나온 이거죠, 그거 마스크팩. 이거 여러분들 요즘 완전 인싸템이잖아, 이거. 여기 오늘 홍보전 나오신 거예요? 와, 대박인데? 우리 원래 개그맨 형님이에요. 개그맨 형님. SBS 우차싸 개그맨. 안녕하세요. 와. 술 마신 날 피부 해장. 일단 좀 갖다 드릴게요. 나눠주려고. 아, 진짜요? 아, 하나씩 나눠주려고. 진짜? 오, 좋습니다. 저희 나눠주시면 저 방송할 때 맨날 할게요. 저 따로 마스크팩 안 하니까 지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아니, 남자끼리. 연기가 우리 회사 들어왔어요. 한잔해? 네. 아. 연기가 우리 회사 들어왔어요. 형님 회사 무슨 회사인데요? 엔터랑 제품이랑 같이 하는 엔터. 정찬호 선배가? 찬우 형, 목기 형, 원효 형, 연기, 개그맨 그룹. 수강 형, 한 형. 엔터하고 그랬다고 같이. 네, 인사. 네, 형님. 오전 네. 이어서 오후 점심은 가장 많이 주변에 서성거리지 않으시고 가장 많이 어른들에게 정신을 건져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담배 한 대 피고 오고 싶네. 형님 안녕하세요. 방송 인사 한번. 우렁이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군입니다. 우렁이님 뭐 진짜 자주 뵈고 볼 때마다 유쾌하고. 우렁이님이라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쿤이라고 할게. 우렁이 형이라 하자.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네. 가깝다. 아니까지? 네. 예, 우렁이 형님. 아니, 한번 만났으면 형 동생 하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럼요. 키르라는 형제단 너스라는 거거든. 예, 우리 형님, 우렁이 형님. 저번에 또 한잔 했잖아요, 형님. 그치. 까루 형색일 때요. 어, 맞아. 그때 백대종 예. 형님하고. 맞아요, 형님. 그때 이제 한잔 먹고 알게 됐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예. 늘 꾸준하고. 요거 한마디만 해줘. 예? 은하야, 사랑해. 아, 은하야, 사랑해. 한번 너랑 만나고 싶다. 뭐예요? 미션이에요? 아니. 그냥 한 거서 이러더라. 배 형님, 이거 그 소품이죠? 이거 뺀 모습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아, 이거? 예, 분장 아닌가요? 아, 이거 병원 가서 봐야 돼, 복수라서. 아. 알겠습니다. 더운데 형님, 그늘에 계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또 인사드릴게요. 네. 어. 안녕. 화이팅! 화이팅! 예. 그렇죠? 오해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아, 카메라를 혜림이한테 잠깐 맡겨야겠다.
혜림아. 제가 주변에 계신 분도 이제 특별. 혜림아, 오빠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늘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네, 뒤에서 방송을 나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갑자기 마이크를 잡게 된. 잠깐만. 우리 그럼 인터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인터뷰 한번 가자. 자, 안녕하세요 BJ 혜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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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인터뷰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인터뷰할 거예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자이언츠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자이언츠 편보라. 배틀그라운드 게임 방송하는 지자라고 합니다. 지하! 지하! 안녕하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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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스포츠 위드... 방송하고 있는 위드홍이라고. 나 스포츠 방송하시는 위드홍씨! 안녕하세요. 그 저승한 텐션이네요? 네! 야, 남자, 여자, 위, 여자 위주로 여자, 바라봐. 여자? 여자 위주로, 여자, 여자, 여자 위주로. 여자 어딨어? 여자. 어, 저기 계시는데?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카메라. 지금 방송인데. 네? 최근 오빠 방송이에요, 아, 지금. 무슨 방송하고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제 개인 방송, 방송하는 방송이에요. 아, 네. 아, 저 교양 방송이에요. 아, 교양 방송 하시는 나담 언니. 와! 감사합니다. 네.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거 원래 하는 건가? 네.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얘들아, 누나가 가르쳐 줄게, 일리 와. 감사합니다. 덥잖아요. 저만 더울게. 자, 여자. 대신 여러분, 인사 돌려서 앞에 바라봐 주시고, 대표 주자님과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죠? 야, 저기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여기. 인사드려요. 아이디가 아이디래. 닉네임은 진서민 씨. 와! 자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 캠핑 방송이랑 와 캠핑 방송 여행 방송 군대 콘텐츠. 여행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네, 열심히 하는 BJ니까 자주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 우리 망했다. 우리 막 어떡하지? 그렇죠? 예. 네. 그래요. 자, 우리 BJ 분도 저기.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BJ 분들 정말 우승해야죠. 저희 지금 네, 여기 개인 방송도 시청자 함께 하시고 자기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악 방송으로 베스트 BJ가 된 주영올릭입니다. 어제 됐어요. 어제 됐어요. 나는 떨어졌는데. 자, 이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말 한마디요? 네. 음악으로 해주세요. 아, 음악으로 그냥 노래 그러면? 한 소절? 아, 네네네. 술 한잔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잔 어때? 자, 우리.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인터뷰 힘들어요. 박태민 팀장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텐트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인터뷰 힘들어요. 최근 오빠 언제 와요? 최근 오빠. 네. 아우, 뒤에. 똥 싸러 갔어요. 아, 찾았다. 와. 그만이다. 어디? 아. 함께 좀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네. 자, 이제 오후 경기, 오전 경기의 결과를. 쿤 TV! 오전 경기는 네 팀 중에 몇 점을 가져가셨는지. 와, 잘했어요. 네, 저 잘했어요. 자, 그래. 잘했죠. 완전 잘했어요. 잘했어. 네. 오빠의 대단함을 느꼈어요. 물 닦지 마. 잘 놀아 쉬어. 오후 경기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대표자를 뽑으면 너무나 인상쓰고만 힘들어
와. 네, 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나와서 대표자가 경기 펼쳐도 되겠죠? 네. 그럼 다 나올까요? 아니죠. 와. 대표자분들 네, 뽑을 때 잘. 여러분들 좀 체력 분배 좀 할게요. 와. 텐트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데코보 팀장 어디 갔습니까? 네. 와, 죽을 것 같았어. 대박이네. 다시 한번 우리 오후 경기 더욱더 화이팅 할 수 있도록 각 팀의 팀장님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와! 네. 그리고 와, 예. 자, 오전 고생 많으셨고요.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사이다 팀, 오전 점수 1600점. 와! 좋은 거야? 됐나 옆에 좀 잠깐 앉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최군입니다. 우리 서열아님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뵈는 것 같아요. 아 네, 저 처음 뵈요. 좋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BJ. 아니요, 저 롤 BJ. 롤 BJ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롤 BJ 서열아입니다. 서열아님, 서열아님 되게 어려 보이세요. 저 27이에요. 불만이시구나. 네. 체육대회 처음 오시죠? 네. 와 보니까 어때요? 너무 무서워요. 누가 무서워요? 아 무섭진 않고 네. 너무 정신없고 네. 그래도 좀 친한 BJ랑 같이 오셨나요? 네. 아 우리 같은 롤 BJ. 같은 롤 BJ. 네, 롤 BJ라고 하면 이제 질문이 그런 거 물어보던데 티어가 어떻게 돼요? 저 지금 골드 2예요. 포지션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정글 빼고 다 가는데 네. 주 라인은 서포스예요. 주챔이 뭐예요? 레오나예요. 그다음에 뭐였더라? 끝이신 것 같은데 그게? 골 이거 맞지? 이거 맞지? 네. 티어가 어디라고요? 골드 2요. 네? 골드 2. 골드 2. 네. 골드 2가 골드 1 다음이죠? 네. 골드 1 위가 플래티넘. 플래티넘. 플래티넘 위가 다이아. 네. 맞아요. 골드 밑이 실버. 네. 그 밑이 브론즈. 네. 그 밑이 아이언. 네. 롤 하시나요? 네? 롤 하시나요? 아니 롤 모르는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 롤에 대해서 좀 알게 되더라고요. 리신. 그다음에 깜빡이. 네, 리신. 티모. 네. 다음에 무대 앞에 경연하신 분들이 그게 느껴질 정도로 박수 많이 보내주신 거죠? 아, 굴전 팀은 아니죠? 징배. 그러신 거죠? 징배는 그 원피스 걔 아니에요? 징배. 물 장풍 쏘는 애? 예. 나 누구 롤 뭐 닮았다 그랬는데 그 탐겐치. 닮았어요. 그래요? 네. 어떤 캐릭터예요? 좀 이렇게 덩치 있고. 네네. 남자 캐릭터인가 여자? 네 남자 캐릭터. 아 남자가 좀 그 괴물인데. 그 망둥어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 네. 닮았나요? 근데 뭐 롤 BJ를 하신다고 하는데 얼굴이 너무 예쁘셔서 역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소통도 해요. 소통 방송도 좀 하시고. 네. 좋습니다. 팔에 투신가요? 아니요 투신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그냥 문신이. 이거 일본 그 행운고양이 아니에요? 이거 네 맞아요. 그 이자카야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그거예요. 그다음 이거는 용
뱀이. 뱀. 저랑 제 강아지. 아, 그러네.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예삐요. 예삐. 네. 강아지가 시추네요. 네, 맞아요. 여기 뭐라고 쓴 거예요? 내 딸. 마이 도로. 네. 오. 혹시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오,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오. 이빨이. 해골. 네. 구멍이. 네. 지구본. 장미. 오. 와, 이거 좀 찍어주면 안 될까요? 와, 아, 이거 한번 하니까 까주시면 안 돼요? 와, 얼마 만에 한 거예요? 이거 거의 한 6개월 정도. 6개월? 네. 금액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돈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기 200만 원. 200만 원? 한 사람한테 다 받은 건가요? 네. 오, 원래 문신을 좀 좋아했었나요? 네, 원래 다른 데 색깔하게 있었는데. 아, 그렇죠. 네.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죠? 네, 잘 안 들려요. 미안합니다. 저는 최군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 아세요? 네, 알죠. 좀 시끄러우니까 노랫소리 줄어들면 인터뷰 이어가 될까요? 잠깐만. 그냥 옆에 있을게요.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자신있다 올라오세요. 무대 위로. 춤 자신있다 올라오세요. 아래에서만 호응하지 말고 올라오세요. 네, 춤 자신있다 하시고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한 분 올라오셨고. 네. 올라오시면 그냥 선물 바로 드려요. 네, 여기까지. 네, 그래. 네. 아, 이거 재밌겠다. 여기까지만. 아, 진짜요? 5초 4 지금 저희 최고등부 방송에 동시로 지금 나가볼 거거든요. 춤, 예. 안녕하세요. 최고등부 어디 갔어요? 아, BJ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와, 날씨 근데 덥다. 제가 방금 SNS에서 네, 그거 봤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장기를 오늘 데이트하기 좋은 날씨라고 하는데 다 뻥이야. 치열이 더 그 이상의 가치로 여러분들 춤 한번 보여주시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저희는 미즈건에서 미수 춤. 아까 두 번째 곡 좋은 거 같아요. 두 번째 곡 한번 틀어주시면은 예, 우리 치열해서 분들 공연하셨던 두 번째 곡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하니까 또 아마 다들 잠을 다 안 자고 오셨을 예.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팀도 나오시는 걸로 맞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야, 우리 첫 번째 경기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꿀잼 백호님 사이버팀도 무대 앞쪽으로 풍선에 불고 여기 안에다 넣는 거지. 그래서 탑을 쌓는 거야. 하나씩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함께 할게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한단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BJ 큐입니다. 저기 뮤지션을 봤는데. 안녕하세요 BJ 소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BJ 혜림입니다. 자 막내. 예. 아, 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미스건의 막내 건희입니다. 건희입니다. 네. 자, 네. What's up, guys? Let's get the party started. Yeah, yeah, yeah. Beat the bass, bass, bass. Get out, yeah. Hey, that's what I'm talking about. Oh, let's party, 감사. Alright, man. Yeah.
미안해요. 네. 나오셨을 때. 나오세요, 나오세요. 꿀잼도 나오시고. 지금 목소리 들어가고 있는가? 지금 BJ분들이 이제 몇 분씩 나오셨고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장기자랑 같이 하나 봐요. 이렇게 특수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안 모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오전 경기 이어서 오후 경기 다 같이 나와서 함께 하는 시간 가져보고 또 다시 들어갈게요. 최군 오빠가 한 번 더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아, 제가 왜 나가요? 한번 나가보세요. 아, 여기 BJ만 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절대 안 나가죠? 절대 안 나가죠? 미래 씨 한번 나가봐요, 미래 씨. 저는 아직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아, 나. 네. 그러니까 네. 예복이라도 좀 보였으면 구미배우라도 치고요. 아, 미리 나가면 진짜 좋다고 좋겠다고 다들. 자, 우리 아, 저 절대 안 되고 또 너무 토스하실 분이 없는데, 아, 절대 안 나가죠. 절대 안 나가죠. 토스하실 분이 없으시면 올라오셔도 돼요. 아, 아니. 추천해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오전에 즉석기 시작하면 좋잖아요. 오후에도 그렇죠?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뭐 직원분 중에 추천하고 싶다. 최고로가 어딨어요? 올라가시겠습니다. 임직원분 계세요? 보조 배터리 실장님. 보조 배터리. 근데 손을 잡고 올라왔으니까 계속 안 계십니까 임직원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목풀기 대해서 큰 거리만 앞두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풀기부터 한번 가도록. 예림이 좀 찍자. 뭐 여기서 애들 댄스 하니까 댄스 좀 찍을게요. 오프닝 들어갈게요. 음악 주세요. 해림이 좀 찍어. 해림이. 어벤져스가 나온 것처럼 갑자기 모든 악당들을 불러 이러면서 나오셨어요. 예, 오프닝인데 너무 피셨어요. 네, 조금만 좀 잘 되시. 네, 자, 그렇습니다. 다른 걸 다 못 푸셨거든요? 그래서 못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케빈이 직접 추천할. 네. 자, 음악 주세요. 여기까지 몸을 풀었습니다. 문화상품권 다섯 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춤 추려고. 올라오신 건가요? 우리 BJ분? 네? 네? 그렇고요. 그렇고요. 네. 자, 올라, 수출 올라가신 거죠? 오케이. 한 분씩 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참가자. 네. 한 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으로, 네, 꿈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초입니다. 예, 오케이. 1번 참가자. 음악, 큐! Let's go!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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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바람이 불었어요. 와, 등치. 바닥에 도실 때. 야, 정말. 문자 사모님과 갑자기 현실 문화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랜디파 음악도. 랜디파. 잘한다. 잘한다. 귀여워. 캣 뭐냐? 하시겠다고 운영하신 분이 페이드아웃을 그냥 바로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치. 전 보고 싶었는데 페이드아웃을 그냥. 에? 에? 누구랑 하실래요? 커플 댄스. 왜? 어디? 괴자 사모님이랑 커플 댄스 하실래요? 아니고 누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자,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케빈과 초코의 추천 두 분께서 나오셨는데 먼저 우리 케빈의 추천. 과연 케빈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이뤄냈을지. 아, BJ분들이 앞에서 굉장히 또, 그죠?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 인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고! 죄송합니다. 우리 BJ분들 뒤로 돌아가 계세요. 너무 지금 부담스러워하신 것 같아가지고. 보세요. 뒤로 돌아와서 보지 마세요. 음악, 네네.
하세요 여러분. 알았어요. 네, 음악 주세요. 잘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케빈의 선택은 이 정도였습니다. 이제 조커의 선택을 이제 5단계 확인해봐. 아, 정말 투블러컷을 네, 어제 막 마감을 했습니다. 투블러컷 축하드리고요. 예. 재밌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백호구 팀이 이제 분위기가 좋아요. 예, 분위기 좋은데 성적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후반에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쵸? 오케이, 가겠습니다. 음악 고! 요거 이제 비보이 스텝이에요. 비보이 스텝 맞죠? 이거 비보이 스텝. 비보이 스텝 맞죠? 들어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 자, 보니까 아직 그, 뭐, 기술을 보여주고 안 했는데, 요거 자체가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어, 비보이 크루? 예? 어, 예, 어, 베이비나 뭐, 이렇게 해보세요. 원킥, 투킥,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아, 깜짝 놀랐어. 와, 이분 그냥 막춤 출줄 알았는데, 갑자기 스텝을 막. 여기 서 계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이 두 개 나오는데? 음악 퀴즈예요? 아니죠? 제대로 된 음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물 또 투블러 음악커! 음악 두 개 나오는데? 음악 두 개 나오는데? 어, 노트북 바꿔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야, 어디 닉네임 어떻게 되세요? 권숭 이유가? 어, 음악 주세요! 여러 가지 많이 섞였네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섞여있네요. 그럼 자, 우리 한 걸음씩만 나오시고 여러분 박수로 1등을 네. 판단해서 1등 하신 분께는 상품권 5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첫 번째 분이 잘하신 것 같아. 박수 함께 함성. 어, 역시 우리 아프리카 TV 임지원 형들 냉정하세요. 그죠? 아, 괜찮습니다. 우리 괜찮 사부님 박수 함께 함성. 네. 어, 갑자기요. 네, 여러분 세뱃돈 하나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만원씩. 자, 우리 비보 그리고 박수.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랜디 팍 박수. 네, 어, 정말 위로의 박수가 나오고 있네. 네. 아, 우리 귀엽다 박수. 아, 네. 사람 인자를 그려주신 우리 해림 BJ 박수. 어, 두 분만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예. 자, 우리, 아, 너무 잘했죠? 우리, 너무 잘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어, 같은 팀 아니었어요? 자, 소연 BJ, 잘했다. 박수 함께 함성. 교와? 규요. 규? BJ, 잘했다. 박수 함께 함성. 오. 자, 우리 정말 많은 게 섞였습니다. 여러분, 해외와 국내 모든 걸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종합 선물 세트. 권숭님. 잘했다. 박수 함께 함성. 야, 이거 진짜로, 에, 그래요. 야, 저는 백호구 우승한 줄 알았습니다. 와, 우승 발표했을 것 같았어요. 예, 우리, 제나님 잘했다. 박수 함께 함성. 자, 오늘 1등, 예, 상품권 5장 드리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바로, 5경기 시작할게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5경기 하시면서, 대표자 이제 첫 게임만 다 같이 하고, 나머지 때는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1등 발표하겠습니다. 어, 우리 해림님께 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께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아, 그럼요.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악수 한번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경기 함께 할수록 우리 BJ분들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때문에 다 나왔어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나오셨어요. 우리 임지원 여러분. 그쵸? 자, 우리, 네, 이제 들어가서. 네. 자, 우리 팀장님들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예. 네.
자, 우리 전체적으로 세 걸음만 앞쪽으로 오겠습니다. 세 걸음 앞쪽으로 와주세요. 세 걸음 하나 둘 조금만 앞쪽으로 올게요. 둘 조금만 앞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금만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죠. 와 네, 감사합니다. 와우. 자 음악 잠시만요. 전체 뒤로 돌아 와. 뒤로 돌아주세요. 뒤로 돌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리에 한 번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웃겼어. 자 오전 경기 시작을 할게요. 오전 경기 팀장님들 잘 뽑으세요. 잘했어. 우리 팀에서 가장 달리기가 빠르다 하시는 분들 12분 뽑아주시면 됩니다. 12분 와 달리기 한다. 릴레이 달리기 재밌는데. 남녀 상관 없이 팀장님 우리 명만 뽑아서 가장 빨리 앞쪽에 정면한 팀에게 보너스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달리기는 좀 이따 찍을 때 어디 올라가서 찍는 게 좋은데 단상이 올라가서 찍을까 좀 이따 하게 되면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 찍으려면 자 우리 스태프분들은 조금 봉지랑 리방 됐죠 여러분들? 아 리방이 아니고 방폭대기로 켜졌죠. 지나가는 버퍼였을까요? 지나가는 버퍼. 지금 이제 오후 게임 시작했습니다. 크게 부르셔야 돼요. 와, 나 얼굴 까매지겠다 오늘. 와. 지금 달리기 아니에요. 지금 달리기 아니고 지금 게임 하고 있어요. 풍선 게임. 오케이 가자. 야 근데 나 보도 갔다 올게. 자 맥가 팀들이 풍선을 너무 작게 불고 있습니다. 크게 불어주셔야 돼요. 조금만 참여해 주세요. 아 우리 러브팀의 BJ분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그렇죠 나와서 예, 하나 한 번씩만 보여주시면은 너무 좋아요. 상호하는 거 좀 찍어주세요. 자 여러분 풍선을 가지고 제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덟 뒤로 밀어야 돼요. 꿀잼 퍼포먼스인가요? 여기 풍선 잘 밀고 있어요. 여기 빨리 넣어. 빨리 넣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넣어주세요. 왜 인터뷰 말하지 말고 빨리 풍선하고 넣어줘. 네? 물 받아. 물 받아. 나가 봐서 넣어야 돼요. 가. 네 우리 BJ분들도 열심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되게 열심히 하네요. 예 형님. 형님 빨리 넣으세요. 형님 빨리 넣으세요. 그만 인터뷰해 이 새끼야. 도와주세요. 어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민규 씨 빨리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요. 풍선 기준을 채울까요? 가득가득 안쪽부터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러브팀 오늘 BJ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 오전부터 오후까지 경기 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 아프리카 팀.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알려주세요. 길다랗게 해야 돼요. 길다랗게. 길다랗게. 배꼽부 좋아요. 더블이에요 이게. 우리 팀이라며요. 네, 아, 누나 정말... 뛰세요 빨리. 난 못해요. 우리 팀이라며. 아니 왜 안 나가? 이거 다 넣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진정 배커부의 모습이다.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지금 뭐야? 얼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게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네요. 맞죠. 너무 재밌어요 지금. 아, 롤 BJ들은 아까 5분 뒤에 간다 그랬는데 예. 안 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아, 아무래도 대표님의 눈치. 어, 계속 은근슬쩍 눈치 주시거든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보기 좋아요. 이제 기둥 끝을 묶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자, 기둥을 묶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네. 자, 그러면, 풍선이 남았으면,
백호군은요 풍선 하나씩 들어주시고 약간 G.O.D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들어주시고 약간 G.O.D 백호 느낌으로 갈게요. 네 우리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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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들어주시고 네, 하늘색 풍선 있으면 틀어주세요. 자 제가 잘 안 쓰고 있네요. 세워. 자 지금 기둥 두 개가 세워 세워 풍선 뭐 이런 거 G.O.D도 틀어주세요. 우리 G.O.D 팬들 많이 왔습니다. 네. 여기 빨간색은 뭐죠? 빨간색? 어, 형 머리. 다른 팀들도 한번 찍어주세요, 감독님. 다른 팀들은 잘 세웠거든요. 아니 이거 뜨는 거 맞아? 네, G.O.D. G.O.D. 팬입니다. G.O.D. 예, G.O.D.예요. 다 같이. 아우, 핑클, 핑클 좋아한다, 핑클. 예. 아.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이다 팀 1등은 백호부 팀이든 러브 아니면 꿀잼 팀인데 12명만 힘들면 돼요. 우리는 즐기겠습니다. 풍선을 흔들어주세요. 자 이제 10초 드리겠습니다. 아 오세블렌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하나요? 아니요. 아니군요. 오늘만 온 처음이죠. 그렇게 오늘만 처음 거죠? 그럼요. 제가 되게도 갔는데. 그렇죠 그렇죠. 세블린이 오늘 몇 시에 오셨어요? 저 아침 일찍 왔습니다. 아, 체육대회 처음 오시나요? 네 처음. 네 오늘 본 BJ 중에 가장 좀 실물이 괜찮았던 BJ 같다면? 민규님. 아 민규님이? 여기.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자 넘어 좀 뒤 조금만 좀 가서. 네. 자 어느 팀이 글씨 보이게? 자 어느 팀의 기둥이 가장 지금부터 높게 서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한 소문 보내주세요. 예. 자 어느 팀이 가장 높게 기둥이 올라가는지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이 도움이 됩니다. 박수와 함께 함성. 우리 한번 저쪽 팀 가볼까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최대한 이용해서 가장 높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저기 운영자 팀 쪽으로 한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와 잘 세웠다. 여기가 꿀잼 팀이고요. 여기가 백호부 팀. 저기가 사이다 팀입니다. 다 잘 선 것 같은데요. 자 어느 팀이 높습니까? 어느 팀이요? 첫 번째 점수 500점 바로 가장 지금 BGM들 러브팀 대단합니다. 우리 남성 BGM과 여성 BGM들 목마를 태우고 대단합니다. 러브팀에게 500점을 드리겠습니다. 400점 아직 안 끝났어요. 400점 꿀잼 300점 아우 백호군은 백호군 죽었다. 예 백호군은 7점에 약해요. 네 아까는 1등이었는데 힘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네 스포츠 운영자다. 의미 없는 손짓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네, 오늘 어떠세요? 네, 굳건하게 재밌어요. 아, 그리고 스포츠 운영자 팀이시죠? 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네. 자, 우리 스트라이킹 운영자님. 대표주자 10분 중에, 12분 중에 5분만 나오세요, 5분. 5분만 나와주세요. 여기 현숙씨 좀 찍어주세요. 현숙씨 보고 싶어 하는 분들 많아요. 5분 나오시고, 풍선기도 한 개만 가지고 와주세요. 5명. 대표자 5명만. 우리 네. 서현숙님 팬분들 많아서 5명 나오세요. 자 대표자 5명은 풍선기둥 가지고 이쪽에 정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명만 네. 풍선기둥 한 개만 이렇게 네. 자기 팀 아닌데 왜 가져가요? 아 도와주는 거요? 네. 오해했어요. 네.
자, 이쪽 보고 쓰시고 저 보시고 기둥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좀 날씨가 좋아진다 여러분들. 와, 구름 이제 가리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개인전이 될 텐데요. 개인전. 네, 다섯 분 나오셨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경기인지. 여기 가운데 하얀색 선 보이시죠? 지금부터 풍선 기둥 투포환 경기. 아, 풍선 기둥 투포환이에요. 네, 풍선 기둥을 다섯 분이 한마음한 뜻으로 이 선을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던져주시면 제일 멀리 날아가는 팀이 투포환 던지기 되겠습니다. 저거를 한마음한 뜻으로 던진다는데? 오늘 체육대회의 키는 백호구가 지고 있다. 윽박이는 간 것 같아. 아까 오토바이 타고 백호구는 초반 스퍼트가 좋지만 저거를 던질 수가 있나? 초반 스퍼트는 좋지만 경기 결과는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로 그냥 빡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왜냐면 네 번째 기다렸다가 또 분위기 이상. 굉장히 저 긴 풍선을 백호구가 먼저 멀리 던진다고 하네요. 네, 선 넘어오면 안 되고요. 제일 먼저 있는 앞에 있는 선. 네. K 갔어요. 날새가 와가지고. 네, 제일 앞에 있는 그 레드비 제일 1등의 결과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하나. 자, 백호구 팀 제일 왼쪽. 셋. 파란색. 내려주세요. 날린다고 선, 저거를. 백호구. 여기 선 넘으시면 안 돼요. 여기. 하얀색 선 넘으시면 안 돼요. 몸이. 자. 자, 백호구 신중합니다. 바람 불고 있고요. 투포환. 내려주세요. 오. 자. 오. 자. 오. 현재까지 1등. 저 정도. 아, 백호구는 처음으로 1등 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자, 백호구 처음으로 1등. 가져가세요. 자, 두 번째 꿀잼 팀. 가져가세요.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꿀잼. 레디. 자, 다음 꿀잼 팀. 오! 와, 이게, 아, 이거 사진 찍으시는 분 진짜 프로다. 놓지 마시고. 날려주, 아, 그렇죠. 아, 네. 날려주셨습니다. 아, 꿀잼이에요. 가져가세요. 풍선 가져가세요. 가져가고. 자, 계속해서. 4, 2, 4, 5. 아니요, 1등만 기억하면 됩니다. 날려주세요! 오! 아, 사이다! 1등! 러브팀 남겨두고 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러브 박수 한번 주세요! 러브 가져가요, 잠깐만. 러브 잠깐만. 네, 가져가세요, 우리 사이다. 1등 했다고 이렇게 건방지게 이러면 안 돼요. 네. 자, 러브가. 일단은 우리 BJ분들 정말 감사드리는 게 개인 방송 하시면서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감동입니다. 예, 그렇다고요. 자, 경기 결과도 좋고요. 과연 러브팀 고! 갔다! 아, 오! 1등이다 1등. 와! 러브팀! 오! BJ팀 의외로 잘하는데? 러브팀 이쪽으로 오세요. 러브팀 다섯 분께 문화상품권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BJ 것들 잘하는데요? 우리 팀 앞쪽으로 가져오세요. 네. 잘하는데? BJ들 의외로 잘하는데? 1등하는데요? 네. 초촌님! 왜? 춤은 잘 춰? 춤은 굉장히 잘 추셨는데 게임은 참여 안 왔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아까 춤 추시다가 체력 다 소진하신 거예요? 맞아요. 아까 춤 저희가 되게 예쁘게 잘 찍어드렸는데. 진짜요? 예. 나중에 꼭 개인 방송 그 화면으로 쓰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체력이 지금 몇 살이시죠? 21살이요. 21살이면 저 최고의 체력인데. 밤새고 왔어요. 아, 대구에서? 네. 밤새고 아침 차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자, 여기 근처에서 주무셨나요? 기둥 앞쪽으로 가는 경기도 분질에서. 와, 오늘 이 방송 이후에 좀 초초님과 합방을 원하시는 남자 BJ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없을 네. 것 같은데요. 왜 오늘 댄스가 저는 되게 섹시 역캠인 줄 알았는데 약간 엽기 하시더라고요. 저 노잼매라 가지고. 아니야,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네, 재밌었죠 여러분들. 예. 하위 좋습니다. 그늘에서 쉬시지. 네, 여기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참여하는 척하라 해가지고 참여하는 척. 근데 지금 약 드시고 계신가 봐요. 네? 지금 가방에 약이 보여요. 아, 네. 몸이 안 푸신데도 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초천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여자 남자분들 네. 여러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준비.
터트리기. 와우. 별풍 터진다. 역시 역캠들이 풍선을 잘 터트리네요. 저 뭐 몸개그 뭐야 저거. 역시 BJ들이 풍은 잘 터지네요. 야! 역시 BJ들이에요. 자, 거의 마지막. 와! 주변에 풍선이 또 있어요. 들고 있는 풍선. 은지랑 지안이 좀 찍어줘. 야, 음악 잠시만요. 예, 오늘 러브팀의 오우 대단합니다. 이번 경기로 러브팀 승리. 은지 위주로 가자고요. 좋아 좋아. 은지 위주로 가자고요. 근데 200점을 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00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쪽에 계신 BJ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 네, 저분들 절반 이상 나오시면 다시 200점 또 드립니다. 나와 BJ 것들아! 나와 BJ 것들아! 러브팀처럼 안쪽에 계세요. 아, 이번에 다다 위주로 가. 여기가 좋다. 여기가 딱 좋다. 감사합니다. 딱 좋다. 네, 수고하신 분들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햇빛이 많이 쬐면은 저희가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괜찮아서 조금만 좀 앉아있다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음 경기 대표주자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앞쪽으로 나와주시고. 네, 다음 대표주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성분들이 네 분, 남성분들이 16명. 네, 뽑아주시겠습니다. 다음 게임 들어갑니다. 16명. 여자분들. 와, 햇빛 또 든다, 와. 네, 여러분들 햇빛을 등지고 앉을 수 있게 저희가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 16명. 두 팀을 만들어서 가고요. 8명, 8명씩 16명. 그리고 여성분들은 총 4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대표주자분들은요, 우리 보이시죠? 저쪽 축구골대로 가서 정렬해주시면은 가장 빨리 정리. 아, 저 바나나 포트 나르기인가 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바나나 포트 나르기 할 건가 봐요, 여러분들. 자, 제가 봤을 때 지금 러브게임 분위기 좋거든요. 우리 빅맨분들 대한방송 사람 되시겠지만, 여기서 좀 호응 더 보내주시면 오늘 종합 우승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BJ분들 러브팀 우승할 거죠? 우승하실 거죠? 예, 여기서 조금만 호응 보내주면 우승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또 들어가지 마시고 덥지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완복하는 거 찍으면 재밌겠다. 여기 더 찍으면 좋겠다. 아마 갔다가 골대 찍고 오는 건가 봐요, 여러분들. 우리 러브팀을 이제 잘 들으세요. 러브팀은 지금 경기 결과는 많이 이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이제 1등에서 점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팀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더워도 다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니까 더 이상 들어가시거나 그러면은 점수를 드리지 않을게요. 자, 이번엔 요쪽에서 찍을게요. 경기 방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명. 사이다 팀 옆에 우리 러브 팀, BJ 팀. 8명이 바나나 보트를 잡을 거예요. 8명이 여자들을 태우는 거구나. 여자 두 명을 바나나 보트에 태우고 들고 저기 찍고 오는 건가 봐. 현숙 씨 위주로 좀만 부탁할게요. 남자분 네 분씩 더 나오세요.
남자분 16명이었는데 10명씩 잡으니까 4분씩 더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10명이 10명이 보시면 10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그 밑에 이제 실제로 타는 것처럼 시상식 타는 것처럼 시상식에서 화장을 타는 것처럼 딱 매달려가지고 10명이 열심히 들어서 다른 쪽을 돌아오면 두 번째 계신 10분이 위원질 아까 8승했어 여러분들 두 명을 또 바라보스에 올려놓을 겁니다. 좋다. 중요한 거는 잘 균형을 몇 회까지 던졌어 여러분들? 몇 실점했어? 떨어질 수 있는 대박이다. 8승했어. 내가 봤어. 싸이 형 받겠다. 개 쩔었어? 무실점? 아, 1실점? 무실점? 8회 무실점? 와, 방어에 1.48로 떨어졌어? 와, 미쳤다. 내가 봤을 때 그거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싸이 형 받겠어, 진짜. 와, 진짜. 7K. 와, 내 친구 현진이 대박이다. 너무 별명 안 나오는 모습에 안타깝지만, 우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잘 맞는 게임이 있고, 안 맞는 게임이 있어요. 자, 가자. 자, 먼저 우리가. 자, 좋습니다. 우리 총 4팀이 달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대표지자분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대표지자분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듣고 있다며 제 목소리 들리면 그래요. 자, 대표지자분들은 잘 들으세요. 네, 백호구팀 네, 잘 들으세요. 근데 이거 카메라 왜 찍는 걸까? 러브 형님 이거 카메라 어디에 네. 쓰이는 거예요? 영상 찍은 거? 아프리카에 옮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프리카 직원이 아니세요? 네. 아 외주 네. 촬영팀이에요? 네. 이거를 찍어달라고 한 거야. 이해하십니까? 아프리카에서 외주 촬영팀에 이걸 주셨네. 이거를 와 역시 아프리카다. 좌우측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금은 인터뷰는 좀 그렇고 예.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는 좀 그렇습니다. 탈색 그만 탈색을 몇 번 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저요? 예.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집중하시죠. 네. 예. 10번 이상 했다면 예. 첫 번째 10명의 남성분들 사이더 화이팅! 첫 번째 기자들 10명 네 둘째 10번, 예예예 예, 예. 첫 번째 10명만 손 한번 들으세요. 1번 주자들 1번 주자들 제발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너 여기 누구를 읽지 마요 제가 안 들릴 거예요. 저도 빨리 써야 돼요. 그래요. 꿀잼팀 1번 주자들 꿀잼팀 1번 주자들 예, 제로민 제발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1번 주자 네 2번 주자들 10명! 2번 주자들 10명! 10명 안 되시나요? 실례합니다. 사이다 팀은 어떤 사업팀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아, 인터랙티브 네. 콘텐츠 사업본부라고. 인터랙티브 콘텐츠 사업본부. 네, 게임이랑 뭐 e스포츠나. 게임, e스포츠 등. 네. 그리고 BJ 인게이지먼트 이제 관리하시는. 오, 여기 사이다 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스포츠. 어, 오케이. 이런 또 정보를 알아가는 맛이 있지. 하긴 윤성이가 파란색인 거 보니까 윤성이는 프리컷이거든. 그러면 저기는 편집 VOD 그쪽인가? 어 그렇겠다. 맞네. 그러네. 와, 근데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굉장히 많이 더 커졌다는 게 느끼는 게, 모르는 운영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대답이 돼요. 여러분끼리 대회한다고 규정이 되니까 제가 추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겠죠? 자, 여성분들 내가 안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그거는. 자, 첫 번째 주자 실장님, 10명. 지훈이 가방 좀 들어줘요. 첫 번째 주자 10명, 남자분 10명. 실장님 와서 여기 지훈이 가방 좀 들어줘요. 10명. 조간호마, 지훈이 가방 좀 들어줘. 1번 주자들은 지훈이 가방 좀. 반환점을 돌아가시면 1번 주자 역할 끝! 이해하셨습니까? 반환점 돌아오시면 끝! 2번 주자 10명! 지금 안 계신, 뒤에 계신 분 10명 손! 아, 백호구. 제발, 뒤에 계신 10명. 뒤에 계신 10명. 네. 이분들이
지훈아 같이 뛰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거기 서서 카메라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뛰면 너 너무 힘들 것 같아. 대신 안 떨어지게 막 잡아주셔야 돼요. 떨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 수영하고 반응점 돌아오면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뒤로 저쪽 방향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럴 때 다시 돌려서 두 번째가 출발해야 되니까 그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도착하면 방향을 돌려주셔야 두 번째 차가 출발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으면 머리로 동그라미! 땡큐! 준비! 레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주자분들, 2번 주자분들, 10분이라도 계시는데 여성분들도 조금 높아요. 여성분들 발목 위로 반영하시면 안 되고 네. 아시겠죠? 우리 여성 주자분들 앉아계신 분들 잘 보면서 배려해 주시면서 네? 너무 튀어나오게 좀 뒤로 빼시다. 예. 출발점이 거의 너무. 그러니까요. 정말. 예, 한 10cm 튀어나오는데. 표정 준다네. 저기 막 계속 항의하시라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준비하시죠. 여러분, 응원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준비. 여성 주자분들이 만약에 오른쪽 왼쪽으로 탈락하시면 떨어지시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첫 번째 주자가 도착하셨으면 방향을 돌려서 두 번째 주자가 잡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자분들 음영적으로 하시다가 출발하다가 여성분 떨어져요. 확실히 여성분들 배려하시면서 뛰셔야 됩니다. 준비! 사이드 화이팅! 이 경기를 백홈과 잘하는 경기를 발견할 수 있을지 지금 백홈과 5cm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는 거의 지금 국가대표 선발전 느낌이에요 지금. 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마 싶지만 게임은 게임입니다. 잠시 뒤 시작됩니다. 출발! 와! 자, 첫 번째 빠르게 앞서 나가는 사이더, 자, 놓쳤어, 와, 떨어졌어요. 낙마 사고. 낙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 백호구 팀은 지금 낙입니다. 자, 손들어 달리고 있는 사이다 팀과 꿀잼 팀, 러브 팀. 자, 러브냐? 자, 러브로 뒤에가 너무 쳐졌어요. 자, 가장 빨리 들어오는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1번으로 들어오고요. 2번 주자로 도착. 배 돌려요. 아, 좋았어요.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러브 BJ 팀이고요. 세 번째로는 꿀잼 팀. 네 번째 백공군. 자, 첫 번째 출발하는 사이다.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사이다 이어서 BJ. 아,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입찰된 상황이고요. 자, 정확히 판단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이다는 아무런 질동 없이 10명이 정확히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자, 사이다 BJ 뒤에 힘 빠져요. 자, 사이다 BJ. 아, BJ 사고. BJ 사고. 1등 자, 1등 2등 자, 2등 BJ 네. 2등이고요. 아, 러브팀 들어왔는데 아, 들고 계신 분이 이탈자가 생겼어요. 네, 아쉽게도 이탈자가 생겼습니다. 중간에 뛰신 분이 아, BJ는 BJ 팀은 아마 2등은 부정행위로 인한 탈락이 됩니다. BJ 팀은 부정행위로 인해서 탈락입니다. BJ하죠? BJ가 부정의 약자인 거 알고 계셨죠 여러분들? 부정행위로 인해서. 자, 그리고 백호군은 보시면 알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박수와 함께 백호군과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여러분과 오늘 대결하고 이제 드디어 오른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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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스트라 들어가세요. 오케스트라 들어가시고요. 원래는 제가 러브팀이 2등으로 들어왔는데 들고 계신 10분 중에 2분 정도 계속 이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규정에 어긋나서 이번에는 아쉽게도 우리 러브팀이 4등 그리고 규정을 지켜내고 빠르지 않지만 거북이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완주를 한 우리 백호구팀 3등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자리로 갑시다!
자, 이렇게 대표자분들이 들어올 때 박수를 좀 보내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실 때 머리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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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서버! 예. 잘했습니다. 데코구요. 잘했어요. 예, 뭐, 정의가 이기는 세상이에요. 잘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열심히 머리 위로, 머리 위로 응원 주세요. 맞추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위로, 두손 머리 위로. 어. 다 같이 두손 머리 위로. 오랜만에 보네. 네, 반가워요. 잘 지냈어? 그럼요. 잘 지냈죠? 많이 덥지? 소민이 오랜만에 보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우리 BJ분들은 왜 데코구가 쪽에 왔을까요? 예, 대세를 아는 거죠, 대세를. 예, 대세가 데코구다라는 걸 알게 되는. 예. 네. 아, 고맙습니다. 예, 우리 BJ 세 분으로 인해서 데코구 팀 보너스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서 예, 대세를 아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어, 그늘에 가 있지. 데코구 팀이신데 네. 뭐, 머리는 지금 뭐 살다시피요. 네, 앉아도 돼? 뭐 이상하다. 아유,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 자리가 하나 남았어. 아유, 아유. 예쁘죠? 기대도 안 무너지냐 여기? 오빠 기대니까 제가 약간 뒤로 넘어갔다. 지금 내가 막아줄게. 아, 최군님 다시 방전에서 오셨다. 오빠 향수 처리 좀 해주겠습니다. 어, 배터리 갈게요. 3초. 이현이 왜 이렇게 빨리 부지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말았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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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말았어. 아, 나 진짜 늙었나봐. 아, 나 지금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만큼 해서 힘이 없는 게 맞아.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다 30대네.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그러네. 다다야, 미안한데 몇 살이지 너? 31살. 그러네. 보아가 몇 살이지? 감당다. 30. 지안이가? 31살. 그러네. 여기 다 30대 있다. 그러네, 여기. 저 실례지만 선생님, 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학년 8반. 예? 4학년 8반. 아, 4학년 8반이세요? 여기 4학년 8반이시래. 아이고. 아니, 그런 학년 붙이지 말라고. 나 이렇게 왜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학년 다 붙이지 마. 진짜 죄송한데, 여러분들. 억텐으로라도 못 놀겠어, 진짜로. 아니, 그래서 자기가 세안이 혼났다고요. 뭐라고? 억텐 너무 심하다고. 아, 근데 어찌? 어, 여러분, 아,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이랬거든. 맞지, 저거 선동기. 선동기. 아, 이거 언니, 언니 거 내가 아까 그거 하는 거지. 아니, 저 장사도 하거든요. 장사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팔로 왔거든요, 사실은. 아, 너 방송 중에 맨날 그거 하더만. 그거 뭐야? 이거 미스트. 줘봐. 이거 팔려고 왔거든요. 여보. 근데 오늘 너무 힘들어서. 얼만데? 언니 이거 비싸요. 아, 내가 얼마? 조심해리. 시중가에는 33만원인데 내가 팔면 25만원. 안에 뭐 넣는 건데? 수소수. 그냥 물러서 하면 안 돼? 물러서 해도 되긴 한데 물보다 수소수가 더 좋아요. 나 한 10개만 줘. 진심으로? 어. 공짜로? 어. 조합이스트. 안 되잖아. 조합질이라 그래. 아, 10개만 줘! 안 돼! 이쪽에 들어가서 나온 느낌이야. 이거 봐, 야, 한번 하나만 줘. 방송 중에 맨날. 좋아해, 수고미스트. 하나만? 돈 주고 살게. 그래, 하나만 뭐, 준다고 수라고? 수소수. 수소수.
난 다다째가 왜 이렇게 신기하지? 왜 다다 언니 예쁘죠? 어? 신기한 게 아니고 예뻐서 그래 예뻐서. 약간 4차원 다다 4차원이 나도, 나도 써볼 모양. 아, 내리면 돼? 우리 이렇게 한번 불러줘. 뭘 신기해? 예쁜 다다. 사람은 다 신기하지. 어, 이렇게 한번 같이. 다다 하면 내 방송 따로 나온 적 있지 않나? 오. 그래. 효능이 뭐죠? 맞아. 나도 뿌려줘. 노화 방지. 와, 가까이 가야지, 미백. 가까이. 가까이 가야지. 보습. 미백? 아, 가까이 가야지. 아니, 아니, 미백. 코에, 코에. 귀에도 좀 넣고. 아, 귀가 많더라고. 눈 떠도 돼. 여러분, 투자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 진짜? 이거 3만 5천 원이 나왔대. 아니, 근데 이거 아프리카 거라서. 아프리카 밖에 안 아프리카로. 좋잖아? 그러네. 아, 우리 다 같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야외. 이게 뭐 어디에 좋은 거야? 피부에. 피부에? 좋아 보여? 이거 어. 얼굴 온도를 내려주잖아요. 아, 얼굴이 뜨거우니까. 맞아. 그러면은 피지가 안 생겨요. 아. 이 진짜 오빠 오빠는 이제. 오빠 자식들 하나, 운동에 따라갈 나이 아니에요? 하나.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하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 오빠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화나서 부채질하시잖아. 화나셨어요? 말씀 보기 드려. 여기 옆에 48살 형님 계시. 괜찮아요. 최근 오빠가 더 늙어 보여요. 어, 저 물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 약 아니야? 실장님 되게 사탕 오신 것 같아요. 비타민을 먹어야 돼요. 33살은. 갑자기? 뭐야 뭐야 비타민? 나도 줘. 이거 다 다른 거라서. 그래? 아, 뭐 먹고 싶은데? 아, 아무거나 줘. 몸에 오메가3 좋은. 먹을래? 어. 난 비타민. 간에 좋은 거. 밀크시슬? 어어 어, 줘. 나 33. 아, 자 이거 밀크시슬이야. 나 30. 나 비타민. 너 비타민? 야 너 한 번에 그 약 먹는 거야? 어, 약 약통 아니야. 있어? 어. 약 좀 줘봐. 아니, 그, 아니 이거 다 언니가 뭐 하고 간 거지. 약 원래 비타민 잘 챙겨 먹는 사람들 성분 다 보고 먹어. 아무거나. 자. 나 물. 뭐라도 먹어야겠어. 물. 너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해주기. 야, 약가방이야? 아니야. 순서대로 먹으려 기다리고 있어. 근데 확실히 이거 먹으면 확실히 그 텐션이 좋아져. 하다가 저희 결승 때 만나면 그때 준비하세요. 언니는 텐션 안 좋은 적이 없었어. 언니는 언제 텐션이 안 좋아서 먹는 건데? 언제 텐션 언제를 위해서 먹는 거야? 맞아. 저 궁금해서 그래. 네? 안 좀 자지. 아 모르시겠어요. 어? 모르시겠어요. 그래, 혹시 집에 가서 자요. 레이저 몇 살이세요? 저 29이요. 아 동생이구나. 어 뉴트리라이트. 그럼 몇 살이신 분? 안녕하세요. 31살이야. 아. 닭꿍. 닭꿍은. 닭꿍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아 이거. 자 여기 여기는 제가 준비를 해. 아 못. 여기 이제 심판 받으시고 여기 심판 들어오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앉았어요. 여기 심판 판정이 존중하시고. 아 벌레.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그럼 나는 뭐 잘해? 행복 없다. 감사합니다. 나 밤님. 아. 오빠는 오늘 체육대회에서 괜찮은 역행 없었어요? 다 그 밥이 그 나물이지 뭐. 아, 그 발언 역행들을 전부 다 그 나물 나물같이 생겼다 이 말이신가요? 아, 다 봤던 얼굴들인데 뭐 신선한 건 없지. 다 처음 봤던 분 아닌가요? 대부분? 처음 본 사람 중에 예쁜 사람은 없어. 아, 그 발언 오늘? 너무 심한데요. 왜? 오늘 온 신입분들은 다 못생겼다 이 말이신가요? 아, 나 그렇게 사람 안 봤는데 자요. 니네가 제일 이뻐. 니네가 제일 이뻐. 하나리. 어, 나 지금 그거 같아. 운동회 같아. 초근이 100분은 된 것 같아. 초근이 100분.
중간에 싸워하는 건 없나? 연장자. 네. 자, 저희요. 저희 중간에서 싸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서브는 가운데서. 업텐이라고 그랬어. 나 10분 눈 감고 있겠다고 했는데 이제 오빠 온 거. 와, 그 와중에 별풍 받은 거 자막 적은 거 싫어하냐 너 이거? 와, 역캠 씨. 와, 그 와중에 오늘 여기 와서 별풍 산 2만 개 받았어. 야, 야, 진짜 대박. 와. 그래서 지금 텐션이 다 떨어졌어. 이게 왜냐면 모바일에 자막 적을 때 진짜 짜증나거든. 일일이 적어야 되거든. 저는 일일이 다 적습니다. 다 적어야. 3만 개 넘게 받았어. 와.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야, 잉지한이 네가 네가 그 승자다. 진짜 승자. 진짜 승자다. 비행기 타고 집에 가라. 자, 넘겼어요. 그 와중에 청순 다다도 풍선 받았네요. 나이스. 자, 오늘 방송 키겠습니다. 지안이 풍선으로 왔어요. 지안 따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키겠습니다. 야, 6월 5일에 양양 갈래? 양양 갈래? 양양? 강원도. 아, 내가 운전하는 거? 뭐예요? 언니가 운전해? 그냥 동해안 투어지. 나도 적을래. 놀러 가는 거지. 아니, 그때 풍선 안 해요? 야, 도리언니 천체국께 감사드립니다. 훈도 받으라고. 와, 고맙습니다, 형님. 아니, 오빠 그거 안 하냐고. 좀만 이따가 봐. 제주도 가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멘토. 하지, 그거 하고 6월 5일에. 입술이 없어. 입술을 발라야겠다. 하나, 둘. 저도 적자고요? 2대1. 예, 2대1. 지현아, 잘 보이냐? 오빠가 아빠 열을 얼마나 했는데 거짓말이었을 것 같아. 간방하라는 것 같아. 네, 제 오른쪽에 역캠은 잉지안입니다. 자기소개요. 저 자기소개하기 전에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네. 저희 방에서 열혈 언제 들어오시는지. 제가 말씀드린 거. 열혈 언제 들어오실 건지. 예, 조만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예. 네. 스킨십 달달해 버리고. 네. 또? 작업. 또? 아, 두리언니. 와, 또 두리언님이. 아, 여성분들은 언제 하는 거죠? 아, 묶어버렸어. 아, 근데 묶어 버렸어요. 아싸. 조만간 후생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음 생에. 3대1이요? 옆에 미녀는 좋아해요. 제 마음이 이 정도예요. 3대2이에요? 그날 우리 다 모셔야 합니다. 축제니까요. 4대2. 2. 풍 파티예요. 세 번. 5대2. 와, 시어리 언니. 바다. 바다씨. 바다씨는 오늘 처음 소개받았죠? 말을 놓치고 있어요. 제가 대회하거든요. 아르헨티나! 이 언니랑 나랑 잘 놀아요. 네, 오른쪽 역캠은 뭐 도화입니다. 도화 인사 부탁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카메라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른쪽 역캠입니다. 네, 그 오른쪽은 셔리입니다. 셔리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옆에 친구 셔리입니다. 샤와샤와. 네, 그 제 오른쪽은 청순 다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순을 담당하고 있는 청순 다다입니다. 다다는 누구랑 왔어요? 저 같이 사는 친구 소소. 운전해서 왔어요? 네. 그리고 도현이랑 같이 왔어요.
그랬답니다. 그랬답니다. 어, 오늘 방송 너무 어떻게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해가 빨리 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5시 반이 되면은 이제 해가 지고. 아니요. 어? 아니야? 7시 반 돼야 돼. 아, 그러니까 해 지는 거 말고 5시 반이 되면은 여기 그 아마 2부 행사를 할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이쁜가요? 잉지안, 도아, 셔리, 다다 중에. 정수는 저희가 500, 400, 300, 200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9시에요. 시작하면 나왔으니까. 네, 예. 듣고 싶지 않아요. 1등은 최군이네요. 전해요, 저. 최공주. 네, 1등은 저입니다. 이지아, 나 잠깐 같이 좀 걸을래? 업어주실래요? 콜. 콜이라고? 콜이라고요? 걸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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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언제 잤어? 나 언제 잤어? 뒤가 헤매버립니다. 콜콜! 아, 이건 헤매버립니다. 자. 마이마이 아리오프라. 하나, 아! 작전이 리스트입니다. 태군 오빠와의 산책 데이트. 아, 저 걸어야 됩니다. 리아, 인사 좀 해줘. 우리 리아는 여기 인사팀이어가지고 까만색 티셔츠 입고 있습니다. 부서 이동을 했죠? 네네네. 네, 원래 비서팀에 있다가. 맞아요. 네, 네. 까만색 옷을 입고서 오늘 경기 참여는 못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참여하고 있는데요, 계속. 아, 백호우 팀이에요? 네, 저희 팀이에요. 아, 저희 팀의 꿀잼이에요. 아, 꿀잼씨세요? 네. 어째 재밌게 생기셨네요. 아, 뭐. 예, 어. 아니, 그러니까 뭐 닉네임스럽게 생겼네요. 아까 예. 꿀잼이 사진 예. 몰래 이렇게 찍었는데 같이 한번 찍어. 나? 지금? 꿀잼이 저랑 사진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네네네. 네. 어, 이거 뭐예요? 오늘 선물이야? 야. 어, 이거 비밀인데? 어? 야, 다이슨 총, 야. 어, 영광입니다. 남자친구 있으세요? 찍으면 안 돼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저요? 네. 애가 있는데.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 예. 아, 역시. 들어줄까? 아니요. 하나. 오빠는 이거 들잖아요. 둘, 아, 역시. 지안아, 진짜 여기 여캠들 많잖아. 어. 네가 제일 이쁘다. 진짜. 빵! 자, 우리, 아, 네. 그걸 믿네, 뭐. 아, 네, 어, 여러분들 순수한 맛이 있네요, 애가. 예비 열혈이십니다. 아리필라가 바로. 나한테 영어 바는 거야? 네, 그날 다 모여주세요. 떡 돌릴게요. 네. 그래, 여러분들 모이세요. 한방 시원하게 소개했어요. 어디였어요? 하나, 하나, 아, 바람 때문에, 둘. 여기 내가 좋은 데가 있더라고. 아, 네. 아, 뭐 하기 좋은 데인데요? 잠깐만, 시장이 지금. 아, 야, 하소. 하섭씨 뭐 컨텐츠 하시는 거예요? 아, 무슨 컨텐츠예요? 지금 마사지? 네, 마사지 해드리고 있어요. 받는 분은 누구예요? 이현세 장관님이요. 아. 운동 이제 트레이너가 하신 운동. 훈훈합니다. 아, 실장님! 실장님 마실 거 좀 가져와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저희 내가 시원한 데 많았거든. 우리 음료수 가져오면은. 아싸. 어, 저기 강 보면서. 오빠 몇 년째야? 체육대회? 어, 5년째지? 거의 1회부터 하니까. 아,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치.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거. 나 바지 샀는데 이뻐? 어, 산 거예요? 응, 응. 옷 여기 체육대회 온다고 다 산 건데. 어울려. 시원해 보여. 그래. 이제 땀 안 흘리네. 응, 다 말랐어. 역시 센스쟁이 최군. 근데 미안한데 아무리 역캠이어도 나도 좀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너만 있어요, 너무 너만 찍는 거 아니야? 아니 찍고 있어. 나 목까지 계속 잘리잖아. 저 팔이 아파. 손 키가 작아서. 오빠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키가 너무 크다. 키도 크고 좋네. 어깨도 넓고. 아, 바람님 어서 오세요.
신사리. 저기 벤치 가자. 그네 밑에. 아, 여러분들 시끄러운 거는 나와. 아, 나 너무 안녕하십니까. 미안합니다. 나는 조용한데요. 좋아서. 아, 이 오빠 되게 난 시끄러운 거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시끄러운 거 싫어하더라. 시끄러운 거 네가 좋아하지. 클럽도 싫어하고. 시끄러운 거 네가 좋아하잖아. 저는 열린 곳을 좋아하는 거죠. 오빠는 폐쇄된 곳을 좋아하시잖아요. 싫어. 최구님 몸무게 몇인? 저 95요. 지금 얼마나 뺀 거야? 근데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때보다 빠진 거야? 그럼. 아니 우리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체육대회 참여 안 하시고? 그 서수길 대표님이 참여 안 하시는 분들 좀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저 게임 좀 참아 하시. 고생이 많죠. 어디 가나 이쪽 꼭 예 있어. 예? 거기? 딴 사람들 있잖아. 그래도 우리 소리 때문에. 아니 근데 밖에서 있자고. 그래 이런 데까지 왔는데. 아니 선생님도 다 같이 하는 체육대회 뭐 하시는 거예요? 참여 안 하시고 이거 단체 생활인데 그래도. 예? 목소리가 많이 나네요. 예예. 그 저 다들 짱박혀 있구나. 지하나 일로 와. 같이 참여하셔야죠. 1년에 한 번인데. 예. 오케이. 아니 그늘 자리가 사람이 다 있어? 저기 그늘 자리 있어요? 탈주자가 곳곳에 되게 많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늘을 차지하는구나. 지안이 하나 주고. 우와 감사합니다. 아 감독님 한번 찍어주십시오. 아 날씨 봐라 구름 좋다. 아 여러분들 이맛에 체육대 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습니다. 와 진짜 이 풍경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여러분들. 아 좋다. 별풍 4개 감사합니다. 중규는 갔어요. 싱크 밀리시는 분들 제접 한번 해주시고. 너 소화차 타고 왔어? 응. 그럼 소화차 타고 갈 거야? 응. 나도 가야 돼 바로. 24시간 방송이어서. 어? 미션이야? 응. 미션 아니고 벌칙이지. 어제 볼링 쳐가지고. 아 진짜? 하콩이랑 같이 가나 그러면? 하콩이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하콩이랑 걔는 왜 앵무새를 메고서 사라졌어? 너 요즘에 하콩이랑 좀 몇 번 만났더만. 저는 하콩이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아 실장님, 귀여워서. 우리 근처에 차 있죠? 돼, 맞죠, 여러분들. 실장님, 우리 근처에 차 있죠? 제 머리 좀 보세요. 차가 덥다고? 가서 에어컨 좀 틀어놔 주시면 안 돼요? 차에 한 10분만 있자고. 지금 세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덥다, 이거. 죽을 것 같아. 냉방병 걸릴 것 같아. 냉방병? 왜요? 볼링 누구랑 쳤어? 배슬기. 아, 그거 봤어. 고기 드시는 거 봤어요. 고기 빼. 아, 운치 있다. 저거 한번 타고 싶다. 쿤님 스타일 진짜 좋아지셨다. 그러니까 혹시 누구 있어요? 스타일리스트 붙여서 하시는 거 아니죠? 자꾸 더듬게 되네. 손 잡아야지. 더워서 냉방병 그러니까 일사병 이런 거 아이가? 여러분들 아 나 염색했어. 내가 보자마자 얘기했잖아 염색 예쁘다고. 그래? 응. 그랬었나요? 저분 안 오시지? 모르겠어요 몇 개 본지. 묵묵히님 어서오세요. 근데 이게 맨날 발라지고 있어. 오늘 게임 좀 참여했어? 나 피고 하려고 하다가 클리나치 12번님 찾는 미션 때문에 찾으면 뭐? 몇 뭔데? 만두 개. 누가 걸었어? 한조님이. 훈한조님이? 훈한조님은 아닐 것 같지? 한조님 말고 한조. 그냥 근데 한조? 오빠
팬이시기도 해. 그때 나랑 합방할 때 아마 생각이 빠졌을 거야. 맞죠? 안 속였던 마인드로? 아니 진짜 모르고 한 것 같아. 무한조? 응. 어 맞아. 아... 맞아 맞아. 얼굴 찍으라고? 근데 오빠가 그 얘기 안 해줬으면은 계속 찾았을걸?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 많아?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 진짜. 진짜. 원래야? 아니 아니 나 봐봐. 꽃가루인데 큰 거. 진짜. 우와. 지하나 옆에 남친이야? 네. 잘생겼다? 듬직하네. 달달하네. 뭐라고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최군님, 남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최군님한테 묻는 거예요? 너한테 묻는 거지. 남친인데, 아이, 알아서 오시겠지, 뭐. 박태 오빠. 스타킹 커피 색신 거냐고요? 스타킹까지 나와요? 어머. 그럼 이렇게 할게요. 반대로. 커피색입니다. 스타킹은 무조건 커피색이죠. 진짜 여러분들 뒤질 것 같습니다. 진짜. 와. 최근 형 지한이 여친으로서 어떤가요? 좋아요. 어떤 게 특히? 너한테 얘기했잖아. 아, 근데 이렇게 또 들으면은. 방송 중이라서? 아니 이렇게 들으면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 내외하거든요. 내외가 뭐야? 방송이랑 방송 밖이랑 내외하거든요. 결혼 각이다. 어, 야 이제 그늘 자리 비었다. 어. 가자 가자. 버퍼가 있나 몰라 이거. 많이 터졌는데 여기는 괜찮았어? 어 여긴 괜찮은 것 같아. 어 좋다. 어 햇빛만 피해도 살 것 같아. 지금 앞에가 어떤 거냐? 어, 조심하세요. 나 몇 시간 돼요? 아 몇 시까지야? 대회? 여기? 오늘 거의 5시에는 끝나. 2시간 있다 끝나고 5시에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공연 보고 페스티벌. 아 누구야? 울랄라 세션이래. 오. 약간 되게 대학 축제 같다 진짜. 버즈도 오고 돈 많이 쓰지. 몇 억 써 한 번 할 때마다. 여기 한 번 빌리는데도 몇 천만 원일걸? 밥값에. 명찰에 일정표 있어 바보야. 어 진짜? 아 몰랐어. 있잖아. 우와 이거를 몰랐네. 시상식이 5시. 휴식한 다음에 5시 45분에 페스티벌에서 하고 귀가가 9시 10분에 안에 그럼 끝난다는 게 9시네. 페스티벌이 공연이 아, 9시에 귀가해야 되네. 진짜 대박이다. 아 너무 오래까지. 아 시원하다. 아 어, 나 몰랐어. 나 명찰 뒤에 이제 봤어. 데이트 코스 어디 좋아하세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시겠죠. 청담 CGV 좋아합니다. 혼자서 보니까 인스타 보니까 혼자서 영화를 잘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내 인스타 팔로우 했나 보네. 나한테 관심 존나 많네. 들켜버렸죠? 좀 있어요. 그래? 혼자 보는 거 좋지. 나 거의 영화 혼자 봐. 들켜버렸네. 너 인스타 해? 저 인스타 해요. 어 주소 좀 알려줘. 팔로우. 아 나 팔로우 하면 안 된다. 볼게 가끔씩. 왜요? 왜 팔로우 하면 안 돼요? 나 팔로우가 없어. 왜 없어요? 왜 팔로우 하면 안 돼요? GD 코스프레라고 알아? 내가 한 명 하는 순간 걔랑 뭐 있는 거야. 아. 나중에 결혼하면 와이프만 팔로우 하려고. 그런 거 좋지. 맞아. 그래서 오빠 그 애기 오빠 아들 사진 봤는데. 아 진짜 뿜을 물 먹다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너 갈 때 우리 차 타고 가. 우리 차 자리 두 개나 더 남아. 그래요? 아 모르겠어요. 일단 언니들이랑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언니들이 평생 너 책임져 줄 것 같아? 어? 그럼 오빠는? 난 가능해. 가능? 그럼. 쌉 가능? 쌉이 뭐야? 쌉 가능? 난 또. 난 가능하지. 채팅창 내려. 어. 팔 아프겠다. 괜찮아. 고정해놔라. 아니, 저 짝사랑 아니에요. 전 짝사랑하지 않습니다. 나 좋아? 저는 짝사랑하지 않습니다.
짝사랑하지 마. 왜 혼자 좋아해? 저 쑥스러움 많다고 낯가림 심해요. 너 그렇지. 저 순수합니다. 뭘 순수해. 순수하기는. 최근 오빠는 최근 오빠 돈 잘 버는데 붙잡아요. 놓치면 후회한다.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지. 오빠 요새 그거 안 해? 음지 방송? 안 해. 이제 끝났어?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죽을 것 같아. 맞지. 어. 요즘에 여행 방송 하잖아. 좀 이렇게 와, 제주도 갔다 왔고 다음 주에 양양도 갈 거고. 맞아. 아 제주도 힐링 방송. 진짜 좋았겠다. 나 양양 같이 가자 다음 주에. 나 다음 주에 제주도 갈 것 같아. 싫어하지. 2월 달에 갈 것 같아. 싫어하지. 티켓 없어. 내가 다 알아봤거든. 티켓 없어? 없어. 아 짜증나. 6월 6일 현충일부터 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양양 가자. 셔리랑 해서.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셔리 언니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냥 오늘 갈래 그러니까 된대 그래서. 6월 6일? 6월 6, 5, 7, 8을 강원도 투어로 갈 거거든. 동해안 투어로. 그러니까 너가 일정이 다 안 돼도 돼. 어차피 KTX로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 할 거니까. 오. 생각 한번 해봐. 볼게. 나 골프 그것도 두두골도 있으니까. 두근두근 골반 대회. 골반 돌리기 대회. 제가 좀 잘 돌려요. 그 체육대회 참여하셔야죠. 어디 가세요? 그 오랜만에 그 단체 생활인데 아하. 쳐다도 안 봐. 여러분들 쳐다도 안 봐. 5678. 야, 5678. 5678 중에 괜찮은 거 있으면 봐 봐. 나 진짜 바다 보이는 펜션 막 이런 데에서 진짜 완전 럭셔리 코스로 갈 거야. 제주도 안 가는 럭셔리? 대신 아니면 제주도 안 가는 대신 비행기 값이 굳잖아. 그러면 최소 200만 원 굳는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숙박 숙소에다가 돌아와 해야지. 진짜로. 그때 제주도도 진짜 좋은 데 갔다며. 완전 1박에 105만 원짜리 갔지. 나 그건 못 봤거든. 비키니 하는 거. 비키니는 내 이번엔 너. 아니 제주도. 비키니 했어? 했는데 이제 꼬맹이들이라 해서 감흥 없었지. 오빠가? 감흥 없이 애기들이지 뭐. 비키니는 딱 30세 이상부터 감흥이 있지. 지한이는 비키니 못 입잖아. 저는 못 입죠. 그래? 저 왜 못 입죠 근데? 물어봐도 돼요? 저 입는데요? 아니 좀 부끄러움 많이 타서 못 입지 않아? 아니 저 잘 입어요. 이번에 도전? 이번에 눈 커지지 마. 이번에 도전? 눈 커지지 말라고. 도전?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 뭐지 나 제주도 가서 하려고. 제주도 하려고 아껴놓고 있어 지금. 제주도 그 티켓 없대니까 반년마다 한 번씩 할 거야 행사처럼. 그러면 나랑 먼저 갔다 그 다음에 제주도. 아 그러면은 봤는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보면 또 그 재미없지. 알았어. 그럼 양양 갔다 올 테니까 그러면은 6월 철이 언니 입히자. 그럼 양양을 간다고 안 간다고? 5678 아니 그 골프만 확인해보고. 골프 때려쳐. 그놈의 골프 진짜 요즘에 여자애들 역캠도 섭외하는데 맨날 두두골이래. 왜? 다음날 아침에 두두골이 있어서 오빠. 아니 두두골 너무 빨리 와요. 그놈은 그 골프를 골프채로 다 부숴버려. 아니 두두골이 너무 진짜 눈 한번 자고 일어나면 또 두두골이야. 또 자면 또 두두골이고. 알았어. 일정 한번 확인해봐. 오케이 그럼 너무 셔리, 잉지안. 진짜 두두골. 너 셔리랑 친해? 가면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또 누구 없어? 좀 친한 사람. 소아? 나는 이제 소아 언니 반말할 뻔. 소아 언니, 셔리 언니, 은지. 오케이 그럼 30대즈 하콩이. 특집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콩이도 친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같이 몇 번 봤지. 오케이. 나는 원래 친한 사람이 막 없다가 이제 소아 언니 알면서 이제 알게 됐지. 소아 와 비키 소아는 비키니 어떨까? 소아 우와. 아 소아 언니 아마 안 할 것 같긴 한데. 왜 안 해? 한 번도 비키니 입어본 적 없다던데. 그래? 방송에서. 왜 미사일을 방치하지? 원래 소중한 것일수록 더 이렇게 감추고 그런 게 있는 거지. 굳이 감추지 않아도 그 언니는 다 이미 30대 특집 나오니까. 다다 섭외하자고 하는데 다다는 여러분들 좀 낯을 많이 가리지 않을까? 저도 낯 많이 가리는데요. 야, 너 정도면 텐션 좋은 거지. 다다님은 오늘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셔리 언니한테. 아 그래? 네. 오케이 그러면 한번 친구더라고요. 다시 한번 짜봐야겠다. 역캠은 서른부터죠. 맞죠? 그쵸? 아 저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저거 빨리 끝나고. 상우님 안녕하세요.
아 맞아 리더 언니가 비키니 진짜? 아 170이야? 진짜 크다 그렇구나 양양이 어디야? 강원도 엄청 멀겠다 가까워 서울에서 2시간 저... 아 KTX 가니까 아니 차 타고 갈게요 야 구름이 여기 진짜 이쁘게 떨어진다 지훈아 저기 봐봐 구름이 낮고 산 바로 위에 껴가지고 그 구름이 산에 그늘진 게 다 보이잖아 아 너무 이쁘지 않니? 아 저 그늘이야? 어. 아 그러네 아 저게 너무 운치 있다 봐봐 어? 여러분들 아니 근데 왜 최근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 잘생겼어요 근데 나?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나 설레게 왜 그런 얘기 제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화면보다 실물 훨씬 잘생겼어요 내가 잘생겼다고? 눈썹이 최근님 원래 잘생긴 얼굴임 와 우리 방에서 이제 열흘만 다시면 끝나겠는데요? 아! 아 그것 때문이구나 에어컨 틀었어요 실장님? 네. 지금 좀 시원해졌을까? 아직? 아이스크림 따다 드릴까요? 네 이런 아이스크림 먹으면 좀 이따 다시 가야지 또 진 시간님 어서오세요 지안이 좀만 찍어줘 지훈아 지안아 여기 올려놓을게 네 아니요, 저희 방송, 제 방송에서는 잘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이, 괜히 그 알, 그 저도 알죠. 아낄수록 약간 장난치는 그거 알지. 괜히 우리 방 사람들도 나한테 막, 어? 못생겼다 그러고, 맞잖아. 죄송합니다. 불병증 생기네요. 아, 진짜?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최고는 아니가. 쭈꾸미님은 여자분이세요? 혹시 남자분이세요? 궁금하네. 연정풍 열혈? 아, 대훈장님 안녕하세요. 어린님 커피색 스타킹 좋아하시는구나. 만지면 안 돼요. 신고할 거예요. 볼살님 어서오세요. 아, 진짜 여자야? 아, 진짜? 그러면 최군님이랑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제가 어? 전화 온다 나이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기서 담배 피고 계신다 저 뭐 할까요? 우리랑도 대화 중 나 떠넘기고 안녕하세요. 아, 너무 부담스러워. 제가 뭐랄까, 노잼이어가지고. 사람 맞는 곳으로 갈까요? 아, 죄송합니다. 웃음 없는데. 어떻게 스쿼트라도 할까요? 좋다고요? 스쿼트라도 해야 되나? 여러분들. 스쿼트 가지? 여러분들 추천 150개 찍으면 스쿼트 10개 할게요 최근 오빠 오기 전에 왔다 벌침했어? 오빠 전화 왔어 누구? 미소 미소? 응 어, 오빠 잘가요 미소 잠깐은 못 입고 왜? 네 방송 버렸어? 왜? 잠깐 등졌어. 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방송 던지지 마. 등졌어. 아니 등지는 거 모자라서 내 던져버리는 방송을. 오빠 왜 게임 안 해? 뭔 게임? 아유 나는 안 되지. 지쳐. 나 만약에 게임하면. 24시간 방송했는데 고라 떨어질걸?
나 지금 이제 약발로 견디는 거야 지금. 아 오늘 집에 가서 뭐 하실 겁니까? 몇 시까지야? 아침 8시 게스트 하실? 아니요 저는 아 월초네 저는 자야죠. 그 치떨리는 표정 뭐야? 차에 안 들어가도 되겠는데 너무 시원하다. 아 지금 시원하다. 조금씩 추워질 것 같아요. 최도님 87밖에 안 되는데 제가 누나 아니냐고요? 여러분들 좀만 이따 또 들어갈게요. 저 안에 지금 게임하고 있어갖고 어차피 또 인터뷰했던 사람들 다 있고. 아 근데 했던 사람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있는데 남자 인터뷰해줄까 여러분들. 왜냐면 했던 사람들 또 인터뷰 다 했어서. 그치? 쉬세요 그럴 바엔. 사투리 보여줘. 오빠 힘드나? 오빠야. 어? 난 오빠야 좋아하는데 오빠야 니는 왜 내 안 좋아하는데? 어 씨발. 후끈 날아오르는구만. 웜의 경상도 사투리 오점다. 와 엄마. 방송인지 알지만 와. 오, 오메, 몸이 막, 오메, 오메. 한번 해봤어요. 그치, 그치.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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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오메, 방방만 못 하겠다. 오빠야, 존나. 오, 역시, 사투리는 경상도야, 예? 내가 어깨 주물러줄게. 아이고. 아유, 그래. 죽는구만.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으셨나요? 제가 근데, 서울에서 너무 이상하게 오래 있어가지고. 말투가 너무 이상해. 그렇지. 섞여졌어. 섞이지. 아싸리 사투리만 계속 쓸까요? 사투리 쓰는 거 좋지. 자연스러운 게 좋지. 최근님 남자 인터뷰 가입시다. 네 방에서 그랬지. 어. 그 새끼 닉네임 줘봐. 쭈쭈쭈쭈. 저희. 잘 가시고. 방패 오빠 매니저 줄게요. 네, 여러분들 나 썩었나? 여러분들 이 호수 보면서 무슨 생각 들어? 나만 그런가? 너 무슨 생각 들어? 어? 왜? 나는 내가 썩었나? 시체 떠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 거 있지? 썩었네. 그런가? 내가 너무 그런 영화를 많이 봤나? 좀비 영화. 어? 좀비 영화 말고 막 맨날 스릴러 이런 거 보면 이런 데서 시체 떠오르잖아. 아, 씨, 내가 맨날 그 너무 그런 영화만 봤나봐. 그치? 무서워. 나는 약간 그런 사람 봤어. 이런 강이나 바다 보면 뛰어들고 싶다고. 왜? 수영 잘해? 아니? 그러면. 오라고 하는 것 같아. 그건 왜? 그래서 그 사람은 바다를 싫어해. 어? 바다랑 이런 걸 싫어해. 누가? 그냥 나 아는 분. 그런 걸. 헬라님 안녕. 오빠 목소리 자장가 같대. 졸려요? 한조님이. 한조님께서. 아 저분 무한조시구나. 맞아. 소살기? 에이 남캠이랑 같이 있으면 안 보실 거잖아요. 아 볼 때마다 나 여캠들하고 있다고? 남캠이랑 같이 있으면 안 보실 거잖아요. 아 저는 바다 보면 기분